우리가 요구한 조항들은 빠짐없이 넣으셨네요? 네. 정말 많이 애가 타시나 봐요. 이렇게까지 양보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수정하시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럼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본사 쪽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 참. 혹시 이따 저녁에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왜요? 그동안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뭐, 괜찮아요. 그럼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 일이 있어서 그만. 왜 그렇게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신기해서. 당신이란 여자가 미국 라스의 그레이스 리고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게.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엔 돈밖에 모르는 부잣집 아들로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꽤 매력적으로 보여 당신. 그런데 어쩌나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유부남이 되셨어. 저녁 스케줄 빼놓을 테니까.